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못 지냈어요? 너무 더워서? 네, 한국은 너무 덥다고 얘기 들었어요. 미국도 너무 더워요. 자, 지난주에 친 나이쉐도 어땠어요? 너무 이쁘죠? 오늘도 이렇게 이쁜 곡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랑 이쁜 곡 두 곡 치기로 해요. 다음 곡의 hand position을 한번 볼까요? 까만 건반 두 개, left hand고요. 까만 건반 세 개, right hand, 오른손입니다. 똑같아요, 지난번하고, 그쵸? 그런데 어느 손이 먼저 시작하죠? 왼손, left hand, finger number 3, 그쵸? Good. 자, 그럼 이 노래는 천천히 가는 노래예요. 꽃처럼 이뻐야 돼요. 자, 천천히 갑니다. Metronome 66. 똑같이 66이에요. Fine hand position. 손의 위치를 찾고요. 왼손으로 시작합니다. 1, 2, 3, go. 3, 2, 3, 4, 2 count. 4, 2. 왼손. 맨 마지막에 투투투. 그럼 투투투 이렇게 치나요? 아니요. 어떻게 가요? 오른손으로 갔다 왼손으로 갔다. 어? 맨 마지막 노트는 스템이 없어요. 짝대기가 없어요. 그쵸? 기둥이. 근데 어떻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알아요, 선생님? 이 투가 오른손 투 노트에 더 가깝나요? 왼손 투 노트에 더 가깝나요? 잘 보세요. 오른손 투 노트에 가까워요. 사실은 똑같은 높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 노트 2예요. 이음반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갈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80. 80에서 칩니다. Fine hand position. 손 위치 찾으셨어요? Ready? 1, 2, ready, go! 마지막 세 번째 노래는요. 한번 보세요.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왼손. 그리고 오른손은? 아, 기억난다. 기억나세요? 어떻게 치라 그랬죠? 네, 2, 3, 4. 까만 것만 세 개에서 한꺼번에 치는 거. 아, 근데 이 소리가 기계처럼 들려서 로봇 소리처럼 들린다고. 로봇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서 이 곡의 이름은 Mr. Machine이에요. 자, 그럼 정말 기계 소리가 나나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핸 포지션을 찾아야겠죠? Left hand는 까만 건반 두 개, Right hand, 오른손은 까만 건반 세 개. 자, 그리고 Left hand, 왼손 3번으로 친 다음에는 오른손 기계처럼 올라와요. 그리고 왼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박자기는 60. 60에서 놓고 갑니다. 1, 2, 3, go!
어때요? 진짜 기계 소리가 나나요? 기계 같아요? 네, 기계 같아요. 정말.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른손이 한꺼번에 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4, 3, 3번, 3번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요. 3번, 2번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잘 기억하세요. 그럼 조금 빨리 한번 가볼까요? 박자기 88, 88입니다. Fine hand position. 손 위치 찾으셨어요? Ready? 1, 2, 3, go! Rest. Rest. 오, 이렇게 박자기 놓고 88에서 잘칠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곡은 120, 120까지 칠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한번 가볼까요?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워러릴리 어땠어요? 이쁘죠? 그리고 쉬워요. 그리고 미스터 머신은 진짜 미스터 머신 같죠? 진짜 머신 같은 소리가 나게 그런 소리가 날려면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박자기를 놓고 매일 연습하신 뒤에 잘 되면 선생님께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도 시원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